칼국수는 여기가 짱이군. 내가 이곳 칼국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응? 여긴 말이야, 내가 성공했어도 가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맛이야. 추억이 있는 맛이네. 제가 먼저 왔는데요? 응? 재밌구만. 혹시 예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는 먹었던 라면 중에 군대에서 뽀글이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면 종류였는데요. 지금 사회에 나와서 그만큼 맛있게 먹었던 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은 분위기나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도 큽니다. 자, 오늘 와본 곳은 어디라고요? 대치동 음마상가입니다. 네, 오늘 여기 뭐 먹으러 온 거예요? 칼국수요.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인들이 이곳의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방문한다고 하는 음마상가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집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곳은 음마아파트가 생기면서 같이 생긴 상가로서 강남이 부천이 되기 전부터 시장 같은 개념의 상가였습니다. 지금은 그 역사가 40여 년을 넘기고 있죠. 상가의 구조도 오래된 구조라 낮은 천장에 미로시계 길로 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서 찾으셔야 할 듯합니다. 여기가 어디요? 저희도 여러 번 갔지만 항상 갈 때마다 헷갈려요. 골목골목 미로미로 찾아가시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수제비집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목적지입니다. 지하에 숨겨진 칼국수집인데도 줄을 서야 합니다.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 오래 기다리진 않아요. 대기하시면 이모님이 오셔서 주문을 받으시는데요. 그때 많이 드실 건지 적게 드실 건지 말해주시면 돼요. 모든 메뉴는 가격이 6,000원으로 통일되어져 있고요. 메뉴는 간단합니다. 칼제비, 수제비, 칼국수 세 가지 메뉴고요. 한눈에 보셔도 이 집은 오래된 가게라는 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자, 기다리면서 밑반찬을 세팅해 주셔야죠. 자리마다 김치통이 바로 앞에 있어서 드실 만큼 덜어내면 됩니다. 이 집의 밑반찬은 딱 김치 한 가지인데요. 정말 김치가 맛있어요. 젓갈이 살짝 들어가서 콤콤한 김치의 느낌인데 젓갈의 향이 강하진 않습니다. 제가 시킨 건 칼제비인데요. 그냥 전형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투박한 느낌의 칼제비입니다. 소고기 전문가는 칼국수를 시켰는데요. 이건 면만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투박. 김가루와 같이 설설 저어주시면 내용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듯합니다. 국물은 간이 세지 않고 밍밍한 스타일의 멸치 육수 베이스인데요. 이곳의 양념장이 미쳤습니다. 양념장이 이곳 인기 비결의 비법인 듯합니다. 칼국수와 잘 어우러져서 딱 국물의 베이스가 시원칼칼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는 맛이지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의 면발은 그리 쫄깃탱탱한 편은 아니고요. 약간은 수제비에 어울릴 듯한 반죽 느낌? 약간은 말랑한 반죽의 느낌이었습니다. 살짝은 불어있는 면발의 느낌이라 목구멍으로 넘길 때는 그냥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김치와 칼국수의 조화는 정말 최강입니다. 부드러운 면발에 아삭한 배추김치가 입안에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다대기와 김치가 섞여진 육수는 이제 최강 조합이 되었습니다. 현실반! 술 한잔하고 다음날 해장에 정말 좋을 법한 시원함. 야들야들한 수제비피는 만두피처럼 얇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지만 분명 호불호는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김치. 여긴 김치 때문이라도 따로 올 것 같습니다. 왕칼. 입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왕칼을 했습니다. 그 맛이 그 맛일 수도 있지만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방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편 예고. 새로 생긴 고깃집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탄생시킨 중저가 브랜드의 소갈비집이라고 합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